권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강숙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강숙 소설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2023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소설 소음과 진동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등단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요즘에 이제 축하를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 이제 주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사했던 분들께 선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선물을 사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네,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선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선물 받기도 하지만 네. 네. 저희 문장이 소리 찾아오실 때도 맛있는 타르트를 사오셨는데 아, 이런 것들이군요. 네. 네. 평소에 문장이 소리도 혹시 청취하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텐데 그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 나오셨을 때 종종 찾아서 들었고 네. 특히 요새는 이제 저와 같이 소설 공부를 하던 분들이 이제 속속 등단을 하셔서 와. 이제 문장의 소리 많이 출연을 하셔서 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네. 그러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예, 또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저희가 공통으로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선 연락을 받았을 때 무얼 하고 계셨는지 그 상황이 어떠신지 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날 제가 이제 소설 합평 수업이 있었는데 그 합평 수업이 7시 줌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저녁을 급히 먹고 아침 이제 제 작품을 합평하는 날이어가지고 어머. 이제 합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두부를 부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6시 반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가스레인지 그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무려 당선 전화여서 제가 이제 두부를 빨리 뒤집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를 이제 마치고 바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네. 집중이 안 돼서 제 작품을 합평하는데도 이제 막 질문이 오는데도 제가 제대로 이제 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좀 멍해졌던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업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하는 분들께는 이제 지난주에 그 수업이 다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하를 받고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합평할 때는 좀 그런 이야기 하기가 애매해서 네. 아 그러셨구나. 너무 진짜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주변에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고 수상 소식을 들은 반응들 어떠셨을까요? 일단 그 가족들 친구들이 제일 기뻐해 주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재밌었던 반응은 이제 저희 남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올케가 있는데 그 올케랑 이제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올케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톡으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독후감을 보내도 되겠냐고 그러더니 저는 얼마든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네. 독후감이 정말 A4 한 장 빼곡하게 왔는데 우리가 정말 그 중고등학교 때 쓰던 그 독후감처럼 네. 이 책을 이 작품을 읽게 된 계기 그다음에 이 줄거리 요약 그다음에 자기 소감 감상까지 이렇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A4 한 장 빼곡하게 저한테 보내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이제 빵 터지면서도 너무 고마워서 네. 정말 올케한테 잘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던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그냥 너무 축하해 이러고 마는데 너무 네. 진짜 소중한 네. 소감인 것 같아요. 지강숙 작가님의 또 당선작인 소음과 진동. 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마을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을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인 나는 구청으로부터 고용된
축제 총괄 담당자입니다. 지역 마을 축제를 해외의 유명 락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글랜스턴베리 페스티벌과 같은 컨셉으로 준비해보고자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나는 축제를 담당하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축제의 보조 업무를 맡은 스태프 유리와도 어려움이 좀 있죠. 위기 일발의 상황 끝에서 축제는 무사히 마무리되긴 하는데 나의 마음 한켠에는 꺼림칙한 무엇이 남아있습니다. 박민정 소설가가 심사평에서 관제 행사에 대한 디테일이 매우 또 행정가들에 대한 묘사가 매우 실감났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 어떻게 쓰게 되신 걸까요? 작품을 쓰게 된 배경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서울시의 한 자치구의 문화재단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했던 업무들이 축제 기획, 또 언론 홍보 이런 일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배경이나 어떤 디테일은 사실 제가 잘 아는 세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자치구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예술인이시거나 예술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조직 안에 이제 공무원 마인드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예술인 마인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제 그런 기관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조직에는 순응적인 그런 이제 성향이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이제 타협을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이나 좀 부끄러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건 또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혼재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이제 소설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소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재밌게 썼던 소설이고 네. 이게 이제 운 좋게 등단작이 돼서 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아,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 더 나아가서 쓰여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작가님을 조금 더 힘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강숙 작가님과 조금 더 내밀한 문학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작가님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거 우리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소설을 쓰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둘째 딸인데 그 차녀들이 가지는 어떤 그 애정에 대한 갈구와 목마름 이런 네.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왜 뭐 보면은 교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도화지에 보여주면서 뒤에는 이제 글이 써져 있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이제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항상 보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그림을 그리고 뒤에 글을 쓴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재미로 쓴 거였는데 엄마가 보시고 너무 놀라시면서 네. 아, 이런 아이가 내 딸이라니 이러시면서 그 도화지를 들고 이제 글쓰기 선생님을 동네에서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작은 카페에서 엄마랑 선생님이랑 저랑 셋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으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분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그냥 뭐 평범한 뭐 귀엽네요 뭐 이 정도 반응이셨는데 선생님이 네 근데 엄마는 그럼에도 이제 그 버리지 못하시는 그런 어떤 딸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저를
우리 집안에서는 저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 와. 그래서 그런 엄마의 기대감이 저에게는 좀 부담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저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어찌 보면은 그 등단 시기가 좀 늦었는데 저는 사실 그 기간을 버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이제 작가라고 생각을 했고 뭐 등단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제 어떤 글이든 쓰고 살겠거니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장 이제 제가 강렬한 꿈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건 소설가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소설 공모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에 항상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투고를 했었는데 이제 유독 소설에서만 상을 타지 못했던 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짝사랑해왔던 네, 소설이죠. 네. 근데 그 선생님도 너무 냉정하시네요. 지금 그 K-찬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K-장녀 얘기는 되게 많이 해도 찬여 네. 얘기 많이 안 하니까 굉장히 저는 되게 소중하게 들렸는데 네. 아무래도 어머님의 기대감이 사랑으로 많이 느껴져서 작가님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꿈하고 어머니의 기대가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응원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림과 글,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있지만 최초로 쓴 작품이 네. 있다면 기억이 나실까요? 아마도 그 고등학교 때 쓴 작품일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남아있진 않고 기억도 사실 잘 나진 않는데 네. 제가 201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글쓰기에만 올인하려고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소설 창작 수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썼던 소설이 아마 소설다운 소설의 첫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썼던 소설은 이제 나무를 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성북동에 살았는데 네. 서울에 그 성북동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서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한 그루 베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목격을 하고 모여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간 편의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베지 말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위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 시위에 거의 이제 주요 멤버이긴 했는데 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를 살리자고 거의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시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 좀 신기한 경험이어서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런 거를 좀 밝혀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썼던 소설이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심폐소생하려고 꺼내서 읽어봤는데 도저히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첫 소설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려는 말, 쏟아내려는 말이 이제 많았고, 근데 이제 소설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것보다 이제 독자가 어떻게 내가 하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표현해내는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이제 눈이 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 소설을 되게 부끄럽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내용은 근데 요즘 어떤 지구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네. 좀 잘 되지 않을까요? 다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니 다시 한번 심폐소생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테마는 뭔가 최근에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평소에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창작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매일 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기독교 신자이긴 한데 이제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네. 하시고 네. 불교에서는 향을 펴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주는 어떤 경건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문구점에 가서 예쁜 초를 하나 사가지고 네. 초를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네. 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네. 좀 열심히 러닝을 뛰고 아침에? 네네 아침에 와, 대단하신데요? 네 왜냐면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좀 제가 하죠. 원하는 기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네. 러닝을 열심히 뛴 다음에 이제 저는 어깨 운동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들 보면은 대부분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많던데 네. 저는 어깨가 너무 너무 아파서 네 신님도 네. 그러시. 전 둘 다 아파요. 아이고 그럼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오전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오전 글쓰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밥을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후 글쓰기 한 서너 시간을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 아침에 마음의 안정감을 위한 명상 비슷한 기도 하신 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것이 삶의 핵심이네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근데 뭐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주로 이제 그렇게 네네.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강숙 소설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지강석 소설가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 마리오 바르거스 요사의 나는 훌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김혜진 작가님의 완벽한 케이크의 맛.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손톱깎이와 두유.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죽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다녀봤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내가 생각한 것을 독자가 그대로 느껴주었을 때.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카프카,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름이 지강숙인데 별명이 걱정숙이었어요. 걱정이 너무 많고 이제 약간 불안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이 일이 망가질까 봐 이제 없는 걱정, 있는 걱정 다 모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결혼했지만 결혼 전에 저의 이상형이 이제 제가 걱정을 한 10가지 이야기하면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일 정도로 저는 이제 걱정인형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을 읽다 보니까 카프카가 만들어내는 인물들이 대부분 걱정이 인형들. 너무 많고 그 불안에 사로잡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그레고르 잠자 변신해서 이제 벌레가 되었음에도 자기가 소처럼 일하다가 벌레가 됐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벌레가 된 나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가족들보다 자기가 먼저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진 그 잠자를 봤을 때 이제 가족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그의 그 사고 과정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그 밑에는 그 불안과 공포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버림받거나 아니면 학대당하거나 뭐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의 시선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인물들을 볼 때 저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카프카 작품 중에 이제 독수리라는 짧은 단편이 있는데 네. 독수리에 계속 쪼이는 사람이 쪼이다가 결국 이제 그 독수리가 자기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올 때 오히려 이제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거 봤을 때 저도 정말 해방감을 느낄 정도로 아 그래서 아 정말 이 카프카도 이런 불안과 공포가
이제 나 못지않은 사람이셨구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이분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아, 어떻게 서로의 공포와 불안을 나누고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두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좀 상의를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프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카프카에 대한 소개도 너무 재미있고 또 만나고 싶은 이유도 너무 재밌습니다. 카프카를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나하고 딱 맞는 이유?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인데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즈인데 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올리브가 이제 중년 여성인 것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중년 여성이나 노년 여성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가 그런 분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올리브가 뭐 굉장히 까칠하고 틱틱거리고 뭐 그런 캐릭터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분들과 좀 제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올리브가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 좀 회한에 차서 이제 좀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녀의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제가 사랑하는 뭐 중년 여성들이나 뭐 노년 여성에게 네. 이 작품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나는 훌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작품은 이제 또 사랑은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18살의 마리토와 그 30대의 그 친척 아주머니인 훌리아와의 사랑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마리토의 삼촌의 처제가 이제 훌리아 아주머니인 거고,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혼하는 것까지 그 긴 사랑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네. 정말 그 둘이 연애할 때 이제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비밀 연애하는 장면이 정말 짜릿하고 낭만적이고 굉장히 에로틱하고 네. 그런 장면들도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사실을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을 들은 그 훌리아 아줌마의 반응이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피식 웃고 나는 사실 그런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내가 두려운 거는 너랑 이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두렵다 뭐 이런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광기어린 이런 미친 사랑이 정말 10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고 그 어떤 감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얼얼한 그 사랑의 시절을 그린 소설이어서 정말 사랑에 빠진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작품에 이제 페드로 까마초라는 이제 드라마 작가가 또 한 명 등장하는데 이분이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미쳐가는 그 과정과 네. 이분이 쓰는 라디오 연습극이 또 이제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정신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연애 소설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분들께 꼭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혜진 작가님의 완벽한 케이크의 맛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네. 이제 제가 김혜진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열렬하게 지지하는 팬으로서 이제 이 작품은 기존에 김혜진 작가님이 이제 그리셨던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좀 사회적 약자나 좀 이제 고민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거나 진지한 어조로 이제 쓰셨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네. 이 작품은 조금 담백한 어조로 이제 최근에 작가님이 하시는 고민을 이제 짧은 소설로 이제 좀 쓰신 소설이어서 그리고 올해 5월에 나와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이기 때문에 또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하지 않아서 좋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도 이제 축하 파티가 있어가지고 네. 제일 친한 친구와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집이 인천이어서 이제 서울까지 좀 길이 먼데 제가 네. 2시간 일찍 나왔어요. 그날도. 왜냐면 친구한테 줄 선물을 사려고 2시간 선물 받으셔야죠. 일찍 이제 집을 나섰는데 정확히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친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못 나온다고? 네. 자기가 자기가 어제 밤을 샜는데 일을 하느라고 이제 도저히 나갈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못 나가겠다라고 이제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가 이거를 그냥 오늘 아침에만 알려줬어도 그치. 집을 나서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 내용의 그 한탄하는 문자를 지금 이 친구한테 보낼까 말까 제가 고민을 네, 살짝 했는데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결국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보내지 않으면서 제가 한 생각은 어차피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게 내 친구고 내가 이제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소설에도 이제 그런 관계들이 나오지만 나한테 무엇을 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무엇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이 소설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지 않아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이고 일러스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제 가볍게 보시기에 좋은 소설이어서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인데요. 왜 그 두 가지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손에 난 거스러미를 이제 뜯어먹는 버릇이 있는데 네. 어렸을 때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건데? 아 진짜요? 네. 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네. 엄청 많이 뜯어먹어요. 그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뜯어 먹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게 좀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것 같은 이제 느낌도 있었는데 여튼 네. 근데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그런 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은 네.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뜯어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로 뜯으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학대예요. 손톱깎이로 뜯으면은 되게 깔끔하게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손톱깎이는 항상 이제 제 책상에 있고 네. 평상시에도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뜯어 먹는데 근데 이제 글을 쓰거나 뭔가 글이 잘 안 써지거나 할 때는 좀 더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손이 좀 엉망이 돼요. 네. 그럴 때는 그 약간 그 강박 불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런가요? 같아요. 두유는 네. 왜? 두유는 제가 두유를 그냥 좋아해서 그래서 그 시원하고 고소한 맛을 네. 좋아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매일 그 영문이 두유 영사였거든요. 그래서 두유를 좋아해서 네. 네, 두유를 마시면서 글을 씁니다. 손톱은 제발. 네,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거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죽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다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낯선 장소에 가면은 거기에서 뭔가 작품을 쓰고 싶은 욕구를 느끼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이제 아일랜드로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1년 정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에 내가 이왕 1년 동안 아일랜드란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그쵸. 소설 한 편은 써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쓸지는 사실 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국립극장 아일랜드 국립극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공연 팸플릿 같이 접던 옆에서 접고 계시던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말을 거셨는데 이제 막 신기하면서 말을 거시다가 넌 어떤 작가를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무엘 베켓트를 좋아한다 아일리시 작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할머니가 약간은 좀 놀라면서 조금 진지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한 번 또 혹시라도 그 사무엘 베켓트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니 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는 이제 그 작품들이 너무나 이상하고 네. 이게 정신질환처럼 보였나 네. 그래서 정신질환을 겪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희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흥미로운 해석이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소설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사마엘 베케트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하지만 그가 그 작품에 자기 암호처럼 자기의 존재를 이제 설명하는 그 암호들을 심어놨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한국에서 온 작가 지망생이 그의 그 암호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소설을 구상을 했고 그래서 야심차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마엘 베케트의 흔적을 찾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어학원 수업을 들었고 이제 어학원 수업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는 이제 사마엘 베케트만 찾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마엘 베케트의 그런 생애를 적어놓은 엄청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헌책방에서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구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생가 주소와 네. 그가 뭐 젊은 시절 뭐 어디를 갔고 뭐 어떤 행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트리니티 컬리지는 워낙 뭐 관광 명소이기도 해서 많이 가기도 했지만 프랑스에서 그 파리에서 그 베케트가 교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거 알아보려고 주말에 거기 저가항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에 갔는데 이제 거기 사실 뭐 그 아카데미는 뭐 철창에 다 잠겨 있고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이제 생가 주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책에. 그래서 네. 그 주소를 찾아서 갔는데 그게 이제 더블린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어서 이제 무서워서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내리니까 이렇게 울창한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여서 생각으로는 되게 고즈넉한 이제 작가의 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막 걸어 다녔는데 이제 그 주소에 딱 맞는 지점에 가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집인데 어떤 집이었게요? 화려해요? 네. 정신 사납네. 그래서 베케트가 아 엄청난 대저택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실망. 네. 그래서 그 담도 너무 높아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제 CCTV가 사방에 있어서 이제 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저택이었고 그래서. 그냥 담벼락 사진만 찍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녔던 모든 그런 공간과 그 건물이 예상과 다른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설도 이제 예상과 다르게 쓰여지지 못했고, 완성은 했는데, 이제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출판 편집자랑 계약합시다. 아, 진짜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퇴고를 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뭔가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또 베케트 저도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흥미가 생기는 작품입니다. 네. 또 소설이 기쁨이 된 순간 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그 순간인가 봐요. 네. 제가 이제 의도한 대로 독자님들이 이렇게 잘 읽어주셨을 때 아직 뭐 발표한 작품이 데뷔작밖에 없어서 아직 많은 독자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이 제 작품을 읽으실 때 제가 항상 피드백을 받거든요. 되도록 봤는데 네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다, 뭐 아슬아슬하다, 두근두근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제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으로 저는 약간 그런 재미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저는 제일 기쁘더라고요. 네. 요즘 작가님 마음을 가장 많이 쓰는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음악이나 영화나 음식 다 좋은데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강아지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결혼 이후에 이제 시어머니가 키우시던 강아지를 저희와 이제 반반 공동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제가 이제 집안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는 처음이어서 작년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냥 아이가 귀엽게 노는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싶어서 본인이 하신다는 거죠 유튜브를? 네네. 네. 근데
만들어놨는데 한동안 신경을 못 쓰다가 이제 지난주에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지금 13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이제 활동도 산책도 안 하려고 하고 약간 귀도 약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3살이면 굉장히 노견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강아지한테 이제 최고의 노후를 좀 선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죽었던 제 유튜브 채널을 살리려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영상 작업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이와 같이 좋은 곳에 가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지강 소설가님의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츠 카프카의 독수리라는 짧은 소설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강숙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나의 두 발을 쪼았다. 장화와 양말은 벌써 헤쳤고 이제는 어느덧 발 자체를 쪼아댔다. 늘 덤벼들었다가는 몇 바퀴 불안하게 내 주위를 날았다가 또 쪼아대기를 계속하곤 했다.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잠시 보더니 왜 독수리한테 당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어쩔 도리가 없는걸요? 하고 내가 말했다. 저놈이 와서 쪼아대기 시작했는데 저는 물론 쫓아버리려 했고 심지어 저놈의 목을 조르려고도 해봤지만 저런 동물은 워낙 힘이 세고 제 얼굴에까지 뛰어들려고 해서 차라리 발을 내준 겁니다. 이제 발이 벌써 거진 지찍였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하고 그 신사는 말했다. 한 방이면 독수리는 처치될 텐데.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고 그 신사가 말했다. 집으로 가서 내 총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반 시간은 더 기다릴 수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며 한참 고통으로 뻣뻣해져 있다가 말했다. 부디 아무튼 그렇게 좀 해봐 주십시오. 좋소 하고 그 신사는 말했다. 서두르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독수리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으며 나와 그 신사에게 번갈아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놈이 모든 말을 알아들었음을 알았고 그것은 날아올라 몸을 뒤로 한껏 젖혀 충분한 곡선을 그리더니 창을 던지는 사람처럼 그 부리를 곧장 나의 입을 거쳐 내 몸 깊숙이 찔러 넣었다. 뒤로 넘어지면서 나는 해방감으로써 느껴졌다. 모든 심연을 채우고 모든 강둑을 넘쳐 흐르는 나의 피 속에서 그놈이 구제 불가능하게 익사하는 것이다.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카프카 탄생 14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제 단편집에 있는 소설이었는데 네. 사실 이 글을 읽을 때도 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네. 읽으면서는 짤막한 이제 짧은 순간이지만 해방감을 느꼈고 네. 동시에 이제 저도 제가 가진 어떤 한계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산뜻한 해방감으로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 네. 글을 선택했습니다. 네. 소설이 예, 잘 써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글 쓰는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소설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해준 말이었는데요.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인데 구 씨가 하는 대사였는데
나는 오늘 또 소몰이하듯 어렵게 어렵게 나를 몰았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길 그냥 소몰이하듯 꾸역꾸역 쓰는 거다. 뭐 걱정 되겠지만 잠시 내려놓고 그냥 꾸역꾸역 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약간 주문처럼 사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글을 쓰기 위해서 그냥 책상 앞으로 가서 앉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딴 얘기이긴 한데 갑자기 소들이 좀 불쌍. 그렇죠. 비유로 나오는 소들이 다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작가님 요즘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는 등단을 했으니까 네. 이제 좀 과제물을 내는 것처럼이 아닌 좀 즐겁고 신나게 좀 글을 쓰고 싶다. 이거를 저의 과제로 네.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네. 신나는 소설 쓰기 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꾸역꾸역이라도.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작가님의 행보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은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듣던 수업이 장편 소설 수업이었어요. 아. 그래서 장편 소설을 이제 가까스로 완성을 했는데 아. 그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네. 올해 좀 다듬어서 네, 다시 완성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장편 소설 앞으로도 좋은 출판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대를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좀 떨리고 지금도 사실 떨리긴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오는 그 전철 안에서 문장의 소리 질문들이 대부분 내 습작기를 돌아보는 질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제 내 습작기가 끝났구나. 그렇지.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내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하게 네.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하게 네,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도 마지막으로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당선 소감에도 썼는데요. 네. 그 열심히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온 사람이 이제 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흠뻑 빠져서 읽고 좀 쉴 수 있는 네. 네, 그런 글을 쓰고 싶고 그런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지강수 작가님의 빛나는 활동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지강수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